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강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숫자 3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숫자 3은 귀라고 하죠. 귀신 귀예요. 그리고 신자 이제 들어있어서 그 나쁘게 쓰일 때는 귀자가 쓰이고 좋게 쓰일 때는 신자가 쓰인다라고, 우리 천을기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신살 같은 것도 좋게 쓰일 때는 신으로 쓰이고 나쁘게 쓰일 때는 살로 쓰이고, 그런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3이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귀신이다 보니까 역학 쪽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역학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 주변에 그러다 보니 3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3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그 역학하신다 뭐 이렇게 역학하시는데도 그 역학도 그냥 역학이 아니고 그 신철학 진짜. 약간 신기 있으셔서 역학을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3. 그리고 역학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는 아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볼 때는 뭐 안다고 인정을 못 하겠는 그런 숫자. 그러니까는 참 애매한 숫자여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에는 기문관살과 원진의 복합체다. 저는 그렇게 제가 보아하니 기문관살 작용은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뜻이고 원진은 뭔가 잘 마무리가 안 된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된다. 지체되고 번복된다. 그런 뜻이 강하잖아요. 제가 느낀 바가, 삶에서 느낀 바가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제 좋은, 이제 요 신자로 쓰일 때는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 말 그대로 귀신의 도움을 받는 거죠. 좋게 쓰일 때. 그리고 뭐 의외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잘 성사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두뇌가 참 좋아요. 머리도 아주 좋아요. 금수상관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 총명하다. 두뇌 회전이 빨라요. 그리고 이제 3이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에요. 갈등. 가장 큰 나쁜 의미는 갈등이에요. 종교는 아까 여기 귀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 방황. 그래서 그한 종교에 너무 많이 빠지는 사람들, 완전히 그 이제 그런 분들도 약간 이런 성향이 조금 있으셔요.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무속인 무속, 역학인 무속.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렇다고 완전히 100%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제 무속인 중에도 팔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 우리 역학하시는 분들 중에도 다른 글자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일 가지고 계신 분이 의사인 분도 계시고 이게 그 직업 특성을 나열하기는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성격 특성. 7, 8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격 특성이 오히려 잘 맞는다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던 걸로 보면 3일 때꼭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텐가 의존을 하지 않으면 귀신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럴 때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존하러, 종교적인 갈등을 해결하러 오신다,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러 오신다, 그렇게,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는, 글쎄, 이게 3이 좋게 쓰이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조금 더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의외의 일이 성사된다?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거를 제가 요거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조금 연구해 보세요. 3을 가지신 분들이 뭔가 잘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었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 머리는 참 좋아요. 정말로 금수상관 쓰는 것 같고 상관스럽다.
기문관살이기 때문에 머리 좋잖아요. 순간순간 머리는 참 좋은데 괴팍해요. 아까 제가 기문관살에 원진 합해놓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괴팍스러워요. 괴팍스럽고 과격하고. 자기 마음에 한번 이제 안 들어서 인간관계가 끝나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무서운 점이 좀 있어요. 직선적이고. 불의를 보면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못 참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의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 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불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원진 기문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대하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경우들이 조금, 그렇다고 제가 합리적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옳지 않다고 보는 건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렇다. 그런 성향이 조금 있더라.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 머리는 참 좋아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막 발전을 하고 싶고 욕심도 많아요. 막 금방 될것 같고. 그런데 정말 뜬구름 잡기죠. 혼자는 조금 못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남한테 기대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잘 되겠어요? 잘안 되지? 백면 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결국은 햇빛을 보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심하게 얘기했죠. 어쨌거나 입조심해야 돼요. 기문관살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무슨 이야기 막 자기가 떠들잖아요. 말이 많아지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괴팍하다 보니까 말로 인한 실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전체적인 삶의 성격을 보면은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하다. 참 파란만장하다. 뭘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하려고 안 하면서 파란만장하게 산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인생 자체, 그래, 인생 곡선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 자체를. 한 큐? 뭐 그런 거좀 있어요. 사실 상관은 금수상관이고, 기문관살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노력한다고 해요. 자기 딴에는 정말 노력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노력도 아닌데, 그러면서 불만도 많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괴팍스러움만 자꾸 드러나고, 그리고 아까 기문관살에다가 원진, 이거 과격하고 괴팍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폭발을 하면 정말 무서워요. 사명, 죽술미 사명,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말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경호는 참 밝고 싹싹하기도 하고 너무 나쁜 소리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크게 큰 부자를 제가 못 봤어요. 다른 숫자들에서는 그래도 큰 부자들을 봤거든요. 근데 3에서는 큰 부자는 못 봤어요. 그냥 집한채 있고 먹고 살고 중간 정도.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덕을 베풀지 않아요. 무덕해서 가장 큰 특징이죠. 무덕하다. 네, 덕이 없다. 괜히 썼다. 어우, 잘 썼네. 맞아요? 아, 괜히 썼다. 무덕한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의리는 조금 있어요.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는 약하고, 그러니까 정은 있다는 뜻이에요. 정은 있는데 이제 잘못 쓰죠. 그래서 요 귀신 이제 귀신 기자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이기도 하고 도깨비기도 해요. 얼굴 상들이 괴기하다고 하잖아요. 괴기상, 괴기한 상들이 있어요. 딱 역학이나 도사하면 딱 맞겠다 하는 상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쪽에 강한 상들이에요. 도깨비처럼.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항상 내 옆에 나랑 같이 있다. 귀신이 들락날락한다.
여기 혼이 들락날락하지 않은 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좋을 때는 신이 되고, 나쁠 때는 귀가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는 약간 사교적인 것 같은데 말을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남들이 들 때는 정말 이상한,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분위기 싸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좀 호평을 받기는 조금 약간 부족하죠. 교제도 열심히 하고 대인관계도 열심히 하는데도 실속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크게 돈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주 또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나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금수상관, 뭐, 이제 신금 일관들이 보석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 잘났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주로 보면. 약간 그런 영향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제가 제 주변에는 남자분들이 3인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자분들이 3인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 3은 또 의외로 또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보다는 조금 그냥 이제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3은 음에게는 더잘 맞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3은 그렇게 크게 돈 욕심은, 돈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뭐 선비가 갓 쓰고 시장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나 하고 마음 수양이나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자기가 재물을 추구한다고 해서 뭐 재물이 달라붙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잠깐 옆길로, 요 귀자는 그래서 제가 주역으로 볼 때는 아까 그 저기 그 명리로 볼 때는 김문관살 하고 원진하고 복합체다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감기가. 주역으로 볼 때는 산지박인 것 같아요. 산지박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해도 무너지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박일 때는 그냥 겸손해야 하고 하늘에 기도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래서 풍지관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 풍지관은 바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남들하고 다르게 바람이 움직이는 걸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 괴팍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본인들은 힘드시겠죠. 본인들은 나름대로 난 뭔가 깨달았어. 근데 왜 내가 깨달은 걸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